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재단과 느린 학습 아동 지원을 위한 천천히 함께 캠페인을 출범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캠페인 간담회에는 유니클로 모기업 패스트 리테일링 디렉터 쉘바 에이코와 아이들과 미래재단의 이훈규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유니클로의 라이프웨어 철학을 기반으로 환경과 사람, 사회적 관점에서 좋은 옷의 정의에 부합하는 의류를 만들기 위한 그룹 차원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そして2025年までに世界中で服を必要としている方々に年間に1000万着の服、難民や脆弱な方々含めて年間1000万人の方々を支援して世界中で100億円規模の社会貢献活動を実施していることを目標としております。 또한 유니클로는 올해 10억 원을 지원해 느린 학습 아동의 기초 학습 능력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